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의 로컬 푸드 시장 규모는 최근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폐기되는 일반 농산물과는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특성상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는데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로컬 푸드 안전검사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최근 로컬푸드 직매장은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입소문을 타고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지역 농산물이니만큼 잔류농약 등 안전성에 대해서도 그저 믿고 구입한다고 말합니다. 농사 준 거니까 믿고 먹는 거죠. 푸드 금방금방 오니까 여기 이름이 다 돼 있잖아요. 시중 농산물의 경우 경매 등 중간 유통 단계에서 잔류농약을 검사해 기준치를 초과하면 판매 중단과 함께 전량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하는 로컬푸드는 특별한 검사 시스템을 둘 수 없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3년 전부터 표본 수집을 통한 로컬푸드 안전검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339종을 검사하고 있고 또 중금속 같은 경우는 납카드뮴 2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49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328건의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단 두 건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0.06%의 검출률을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검사를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검출률이 3분의 1 규모로 축소된 겁니다. 매월 2, 3회에 걸친 도내 로컬푸드 전 직매장에 대한 무작위 검사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적발될 경우 전량 폐기는 물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런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많은 농민들께서 농약의 권장 사용량을 준수하여 불검출률이 많이 낮아지고 개선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로컬푸드 시장 규모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잔류농약 검사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옥천군의 복숭아 피해가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천군은 이달 초 내린 집중호우로 복숭아 피해 농가가 190여 곳, 피해 규모는 33.09헥타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숭아는 옥천군의 대표 농산물 가운데 하나로 잦은 비와 폭염으로 재배 환경이 나빠져 농민들이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은 재난지수 기준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부과된 전기요금은 274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4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승하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면서 지난해 도내 학교의 전기요금 부과액이 재작년보다 44% 늘어 전체 학교 운영비의 4.47%를 차지했습니다. 백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학교까지 부담이 커졌다며 앞으로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 사용량이 더 늘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과 매년 교류를 이어온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올해는 충주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무예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한 뼘 더 성장한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주짓수 배우기에 한창입니다. 관절 꺾기나 조르기 등 격렬한 무술로 알려져 있지만 기술보다 중요한 건 타인에 대한 배려. 2인 1조로 함께하는 운동 속에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수업입니다. 일단은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존중, 그리고 이제 같이 해야 한다는 공동체로서 해야 된다는 사회성을 좀 길러주는 데 주목을 했고요.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충주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역량 강화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무예 수련과 함께 스피치, 심리 교육 등 사회 정서 발달에 필요한 교육들을 진행한 겁니다. 두 달간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무료로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과 교류한 2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많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선 체지방의 변화가 어느 정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집 안에 있는 것보다는 되게 훨씬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뵈가지고 되게 즐겁게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이 행복했고요. 지난 2017년부터 전 세계 19개국 300여 명의 해외 청소년과 역량 강화 캠프를 진행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는 올해 지역 청소년들과의 첫 만남을 계기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정부 혜택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아이들이 자기 개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자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아닌 또 다른 무대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예를 통해 한 뼘 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야외 승강장에서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고역인데요. 이런 가운데 천안시가 첨단 냉 난방 시설을 갖춘 스마트 승강장을 확대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TJB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서며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잦은 비로 습도까지 높다 보니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게 시민들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다니는 것도 힘들고 집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비 때문에 막 이제 진짜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고 정말 힘들죠. 네. 한여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천안시가 스마트 승강장을 대폭 확대해 설치했습니다.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했는데 기존 승강장의 3배 정도 크기로 승강장 길이만 36m에 달합니다. 특히 6m 길이의 밀폐형 공간에는 시원한 에어컨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장치도 설치됐고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와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도 설치됐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거나 폭우가 쏟아져도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감사해요. 햇빛에 있다가 이런 게 생기니까 에어컨까지 있어갖고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천안시는 올해 5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7곳의 시내버스 승강장을 스마트 승강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반 승강장보다 설치비와 유지비는 많이 들지만 기후변화로 무더위와 폭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판단입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중교통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스마트 승강장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하반기에도 유동 인구가 많고 학생들이 많은 학교 주변 시내버스 승강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승강장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충북도당 위원장에 이광희 의원이 뽑혔습니다. 어제 오후 청주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당원대회에서 이광희 신임 도당 위원장은 권리당원 득표율 55.50%, 대의원 득표율 62.29%로 최종 득표율 56.86%로 선출됐습니다. 이 신임 도당 위원장은 당원 집권시대에 주력하며 대선에서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주지법은 SNS상에서 초등학생에게 죽이겠다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서 피해자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계좌에서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린 혐의로 20대 지역 농협 직원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6명의 고객 예금 계좌에서 2억 9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노인들로 A씨는 은행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이들의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이체한 뒤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출금 전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농협은 지난 4월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하고 감사를 벌인 뒤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